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죠? 그죠?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 잘 듣고 그랬으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게 들었어도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냐. 자, 우리가 소위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아요. 받아.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면 스트레스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주는 쪽쪽 받는 사람들이 있어. 이 스트레스를 주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 주면 받고, 그래서 속상해서 또 저쪽에다 주면 저쪽도 또 받고 이러면서 죽어가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죄인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네. 그래서 못된 죄인도 있고 착한 죄인도 있고, 네, 그래요. 착하다고 죄인이 아닌 거 아니야. 착해도 다 스트레스를 주고 받고 죽어가면서 병들어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나쁜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서 사는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안 주고 누가 주면 주면 사양하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사양할 줄 몰라요. 자, 여기 이제 여기 두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 희연 씨하고 예빈 씨가 있어. 근데 저하고 예빈 씨는 친한 사이고, 희연 씨하고 저하고는 별로, 서로서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이야. 근데, 하루는 이 상구가 설악산 갔다 길을 잃었어. 그래가지고 죽을 뻔한 거야. 길 찾아서 내려온다고. 그 내려오니까 막 물을 못 마셔가지고 물도 막 먹고 싶고 막 배도 고프고 죽겠는데, 그때 희연 씨가 저 밑에, 여러분, CU 있죠? 거기서 뭐를 한 봉지 사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물도 있고, 그래. 그래서 제가 막, 와, 희연아, 물 좀 줄래? 그랬더니 희연이가 자기도 목이 말라서 물을 사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마시다가 남은 거, 그거를 턱 건네주는 거야. 그 상구가 그거를 턱 받으니까 기분 나빠, 안 나빠? 물을 여러 병 샀는데, 왜 해필이면 마시다가 남은 걸 주냐, 이거야. 열받아, 안 받아요? 열받아요. 그 희은 씨는 상구한테 스트레스를 줬고, 상구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상구는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사양할 수 있을까? 먹던 거라도 주니까 고마우면 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드물다. 열받는 거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 본능적으로 열받아.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이런 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상구가 열받아 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어. 마시지도 않고.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가다가 예빈이를 맞는 거야. 그래서 야 상구야 너 왜 그렇게 열받은 것 같아? 그래서 나 열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다 했어. 예. 시원이 꺼냐니 말이야. 응?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먹던 걸 주잖아. 글쎄.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야,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예빈아, 너 희연이하고 다시 놀지 마. 그러냐, 만나지도 마. 근데 이제 여자들끼리는 그런 얘기 또 다 하는 거 같아. 예빈이가 전화해가지고 그대로 얘기했어. 그랬더니 희연이가 뭐라 그랬게? 아니, 먹다가 남은 거 주는 것만 해도, 내가 잘 봐줘서 줬는데, 지가 뭔데?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이제는 절대로 상고하고는 뭐예요? 아마나 끝이야. 자, 보세요. 자, 현이가 나한테 지가 마시던 거를 줬다는 것 자체도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예빈이한테 얘기를 부정적으로 했어. 왜? 왜 부정적으로 했어요?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거짓말 아니니까. 우리는 거짓말 아니면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거짓말 아니니까.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했냐? 그러면 거짓말 아니잖아.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 거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실 그대로 상구가 부정적으로 예비한테 하면 결국 결과는 어떻게 돌아와요? 더 부정적으로 악화되어버려. 다시는 상구하고 나하고는 뭐예요?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상황을 더 뭐예요? 악화시켜요. 그래서 부정은 더 큰 부정을 낳아요. 자, 근데 상구가 뉴스타트를 갔다 온 거야. 그래서 그 어느 박사님이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라? 긍정을 선택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등산 갔다가 이래가지고 또 현실 만난 거야. 근데 그 먹다 남은 걸 주길래 상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다가, 내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더라는 그 박사님 강의가 생각났어. 나는 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거야. 그래서 안부를 받아들고 혜연아 고맙다. 그 혜연이가 찔렸게 안 찔렸게 그랬어. 고맙다. 그래서 그 상구도 고맙다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뭐예요? 확 풀려. 왜 풀려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분이 나빴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영의 역사요? 그게 악령의 영의 역사요. 그때 내가 긍정적으로 그거를 말해버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무슨 영의 역사요? 그게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 쪽으로 내가 선택을 딱 하고 이 부정적인 상황, 희연이는 부정적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그거를 뭐예요?
긍정으로 탁 받아들였을 때는 마음이 기뻐집니다. 유전자 팍 켜져요. 왜? 하나님이 생기를 주세요. 그 생기가 사랑 아니요. 무조건적 사랑 아니요. 상구야 참 잘했다. 너는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선택 잘했다. 내가 네 유전자 켜줄게. 왜? 네가 그걸 원했으니까 내가 줄게. 그러면서 내 유전자 팍 켜지는 거야. 그러면 엔돌핀이 쫙 생산되면 아, 기분이 좋아. 아, 그러기를 뭐예요? 잘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가 받았다. 그년이 나를 스트레스 주더라 그러지. 그럴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나의 바보 같은 선택이 문제지. 근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모든 것이 내가 이 부정적인 이 현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 나의 선택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아, 그, 야, 역시 그 박사님 강의 들은 대로 하니까, 뭐예요? 효과가 있네.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영의 체험을 하는 게, 성령 체험이야, 이런 게. 아, 진짜 그 말 맞네. 마음이 후련한 게. 예. 그래서 그러다가 예빈이를 만난 거야. 그래서 예빈이가 상구 보고, 어, 너 기분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 이래서 내가 길을 잃어서, 아, 그러다가 현이를 만났는데, 아, 현이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아, 물을 주잖아. 아, 참 고마웠어. 그런데 상구는 먹던 거 주더라는 말 하고 싶었게 안 했게. 하고 싶었어. 기껏 긍정을 선택해놓고, 남한테 얘기할 때는 뭐요? 사실대로 부정적으로 하고 싶었어. 그것이 악령이 나를 다시 유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 마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다 뭐예요? 영의 역사다. 그래서 그거를 상구가 뭐예요? 근데 있잖아, 그거 먹던, 지가 먹던 걸 주잖아,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이겼어.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야, 예빈아, 그 현이 참 그 좋은 아이야. 아, 너 앞으로 가깝게 지내. 그랬죠. 그러니까 희원이가 전화를 한 거야. 아, 예빈이가 전화를 한 거야. 아, 상구가 그러는데 너 참 고마웠다 그러더라. 희원이 찔렸게, 안 찔렸게? 찔려요. 그리고 앞으로 나하고 잘 가까이 지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희원이가 찔려가지고 나중에, 근데 예빈아, 있잖아. 근데 상구가 혹시 다른 말은 안 하던? 그 예빈이가 뭐라고 그랬어? 아, 뭐, 다른 말은 없는데. 내가 사실은 상국에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 먹던 걸 줬거든? 그 예빈이가, 그런 말 안 해야 돼. 안 했어. 아, 어떻게 될게? 예빈이, 아니, 희연이하고 상구하고, 좋아졌대요. 왜? 희연이가 상구를 뭐요? 아, 저런 남자면. 자, 이것이 스트레스를 이긴다는 것이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우리의 배경 등 뒤에서 역사하는 영을 모르고 그년이 저년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막 영들의 악령들의 장난에 놀아나가지고 인간의 싸움으로 번진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악령들은 뭐라 그래요? 잘 논다. 그 자꾸 싸워라. 유전자 다 꺼져. 병 들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나라는 한 인간의 모든 이 마음속에 오는 변화, 유전자의 변화가 다 어떤 영적인 뭐예요? 영적인 배경이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상고와 희은이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와의 싸움이다? 악령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에베소서 6장. 자, 우리들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 혈과 육이란 것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요. 자, 하늘에 있는 악의 뭐예요? 영들에게 대한 싸움,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영적 세계가 존재하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 차원에서는 스트레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 차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스트레스 해결 방법을 내놓는 거야.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술 먹는 데까지 갔다가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도박, 마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누구의 함정이요? 악령들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그러니까 상구가 선택한 것이 뭘 선택한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희은이가 먹던 거를 줬지만 나는 희은이를 비판하지 않고, 이것도 주는 것이 뭐요? 고맙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라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선택하면 항상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면 돼. 그렇죠? 자, 여러분, 4살, 5살, 뭐 3살, 4살, 5살짜리들도 스트레스 받아야 받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누가 주더라도 받지를 마라, 이 말이에요. 받지를. 그거를 사양을 해버려요. 스트레스를 주니까 내가 받아놓고, 그녀는 스트레스를 나한테 줬다고. 나한테 줬으니까 나는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말이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데 그 말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내 유전자 끌라고 하는데 나는 뭐예요? 끄기로 작정했다.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양쪽 다 뭐예요? 조건적 사랑. 그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상구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예빈이가 요새 잘 나가가지고 스트레스를 도통 안 받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장군은 저 예빈이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좀 줄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예빈이하고 혜연이는 아주 사이가 나쁜 사람, 둘이서 앙숙이야. 그래서 내가 예빈이를 스트레스 좀 주려고 전화를 해서 뭐라 그랬게? 예빈아, 나 혜연이 만났다? 그러면 이제 예빈이는 알아요. 상구의 의도가 뭔지. 자기한테 뭐예요?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런다.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양해야 되는데 사양 안 해요, 예빈이가. 그래, 무슨 얘기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상구가 뭐 이러저런 얘기했어. 나의 얘기, 내 얘기는 안 해? 희연이가? 안 했는데? 그러면 예빈이가 뭐라 그래요? 했을 거야. 다른 데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줘도 어떻게 해? 나 받고 싶어. 이런 것이 우리 인간들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철저히 사망적으로 프로그램이 변질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하면서 받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모순적인 존재다. 우리가 모순적인 존재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거짓의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주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악착같이 어떻게 해야 돼? 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테레비 틀면은 배구시합이 나옵니다. 저는 배구시합 장면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거요? 배구 선수들처럼 살아야 돼. 자, 그 무슨 뜻이에요? 배구 공이 스트레스요. 그래서 이쪽 팀에서 저 건너 팀한테 뭐요? 스트레스 막아라! 치면 반대편에서는요, 안 받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이겨요, 안 이겨요? 그래, 이겨요.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 먹어라! 그러면, 오케이! 하고 받아버린다. 그럼, 그게 패배야. 그래서,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길은 뭐가 되라 그러더라? 배구 선수가 되라 그러더라. 악착같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쳐내라. 예. 자, 긍정적으로 쳐내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그 승리의 맛을 보면,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꼭 뉴스타트에 와서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앞으로의 투병이 바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고 해소하느냐. 이것에 관건이 달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으로 웃기는 존재라서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아는 것 같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내가 일단 딱 받았다고 그럼 이게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해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결국 이미 답을 제가 드렸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받아치면 된다. 그렇죠. 근데 왜 그래요? 스트레스의 본질은 결국 뭐예요? 스트레스의 뿌리, 본질. 본질은 결국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그 조건적. 결국은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말 잘 들어주면 잘 해줄 것이고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내고 하는 그런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사고방식 자체가 스트레스의 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사랑,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그 본질은 결국 이기심이요.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욕심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시킨 말 잘 들으면,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말 안 들으면요, 뭐예요? 자르고. 그게 이기심이지 뭐예요. 그래서 그 이기심,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이기심과 욕심을 당연시해버리고 정상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쟁심이 생기고 패배감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조건적 사랑을 뿌리로 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적 사랑은 말 안 들으면 또 벌 줘요. 또 혼내줘. 그러면 혼내주면 우리가 무서우니까 두려움이 돼. 두려움이 생기면 위선적이 돼. 하기 싫어도 좋은 척 해야 돼. 그러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본질은 결국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이기심과 욕심. 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의 본질이 이기심과 사랑, 이기심과 욕심.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나를 뭐예요? 스트레스를 줘서 유전자를 끄고 나를 뭐예요?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는 것이 정상이야. 그래서 그런 인간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부른다. 죄인이란 말은 죽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뭘 받아? 생명을 받는 거야. 생명을 받으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 죽어도 어떻게 된다? 죽어도 살아난다. 생명이 하는 일이 죽어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탁 죽어도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 탁 들어오면 탁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요, 여러분. 이 꼬맹이 3살, 4살, 5살짜리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어른 차원에서는 안 받을 스트레스도 걔네들은 뭐요? 더 받아요. 애들이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죠. 동윤이도 스트레스 받냐? 동윤이 스트레스 안 받게 생겼어. 애가 참 어떻게 보여요? 편안하게. 그렇죠. 정말 참 마음이 넓은
자, 그래서, 아, 피곤하면 자. 괜히 자는 거 깨운 것 같아. 괜찮아. 자도 돼. 무조건적 사랑은 자고 싶으면 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자고 깨 있으면 이상구 박사님 자꾸 싫어진다고. 그러니까. 자, 아빠가 출장 갔다가, 예, 네. 멋있는 장난감 자동차를 사왔어. 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그 리모컨 가지고 끝내죠.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 네 살짜리 고마가 이제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시범을 보여준 거야. 그랬더니 이 꼬맹이들이 전부 우와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어디서 큰 놈이 나타나가지고 보다 마음에 들었어. 어떻게 할게? 뺏어가지고 토켰어. 열 받아 안 받아? 응. 열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네 살짜리 다섯 살이다. 울어요. 우는 게 아니지. 와! 하는 거죠. 진짜 속상해 안 상해. 이 어른 속상하는 거 저리 가라 이봐. 죽을 것 같아. 스트레스 팍 받아. 왜? 밉고 화나고 그렇죠. 분노와 증오와 이 조건적 이게 막 꽉 밀려올 때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분노하고 증오심이 폭발하는. 기분 좋아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고통.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걔네들이 뭐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라 그러더라.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 이 스트레스, 이 고통을 해소를 해야 돼. 네. 안 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죠. 밥맛도 떨어지고, 큰일이야. 응? 그 얘는 몰라. 배운 거 없어. 뉴 스타트 강의도 안 들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몰라요? 얘는 자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알죠. 어떻게 하는 거 뭐 말아요? 아! 하고 그다음에 엄마! 엄마한테 가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알아요. 본능적으로 아는데 어른들은 그 엄마가 없어져 버리니까 모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술집으로 가고 마약하고 그러잖아. 아시겠죠? 근데 얘들은 왜? 어디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니까.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니까 그 편안한 데를 지금 이렇게 고통으로 지금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이 고통이 뭐예요? 풀린다는 걸 알아요. 엄마! 하고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엄마가 없어 집에! 그거는 상상만 해도 더 고통스럽죠, 그렇죠?
스트레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아들이 쌓인 게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주 엄한 부모들 밑에 가가지고 위로를 못 받고 맨날 뭐 얻어 터지고 들어온 병신 같은 새끼라느니 뭐 나가서 대절하는 그런 부모들에게 쌓인 게 안 풀려. 그리고 엄마한테 가봐야 뭐 욕만 얻어 먹으니까 이 병신 그 집에 뺏기고 있어. 따라가서 뺏지 이래 싸면서. 그러면 이게 성격상에 이 쌓인 게 많아서 이게 문제가 뭐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응어리 징그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를 과거의 응어리 징그도요. 여러분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확 받아들이면 과거의 응어리 징그도 다 뭐예요?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엄마! 하고 갔는데 엄마가 문을 활짝 열고 왜 그러니? 엄마 얼굴 보는 순간 뭐예요? 아이고 됐다. 난 살았다. 들어와봐. 왜 그래? 매사여 도망가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엄마가 현명하게 해야 돼요. 이 애를 스트레스를 풀려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줄까? 엄마가. 걔가 왜 네 장난감을 뺏어갔을까? 몰라! 나쁜 새끼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우리는 참 행복해. 안 그래? 왜? 아빠, 좋은 아빠가 있어. 이 좋은 아빠는 출장 갔다 오면 꼭, 나한테 좋은 선물 사주고, 엄마도 사랑해주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냐? 그런데 엄마 생각에 걔는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돈도 안 벌고 그러니까 장난감도 안 사주고 그런 애가 아닐까 혹시? 그러니까 네가 가진 장난감 보면 얼마나 가지고 싶겠어. 그래서 뺏어간 거, 그때. 저 불쌍하지 않아? 자, 보는 관점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런 엄마 역할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 놈의 새끼 내가 잡으면 혼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참 불쌍한 애야. 그리고 우리는 장난감 그거 아빠한테 또 사달라 그러면 아빠가 사줄까 안 사줄까? 아빠 사주겠지? 그러면 걔는 불쌍하니까 그냥 준 걸로 생각해. 아빠가 새 거 사줄까? 엄마 뭐라 그래? 물론이지. 그럼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 전화하지. 아빠가 새가 사올 거야. 그러면 얘는 자기 집 장난감 갖고 놀기 시작해. 스트레스가 어떻게 됐어요? 다 풀릴 거예요. 스트레스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불린다. 이 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예. 참,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어. 왜? 이 세상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 자체를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상적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교회 열심히 댕기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없어요. 그런 종교인이 되지는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뉴스타트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은 진리요. 생명이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에너지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품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품으로 가는 방법이 뭐예요? 엄마하고 또 엄마하고 찾아가면 돼. 그러니까 애가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엄마 하고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우리 엄마들은 다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 엄마 살아 계셔 봐야 내가 안아줘야 될 판이야. 엄마 하고 찾아갈 엄마는 뭐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 죽으란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은 아기가 엄마! 하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라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고 아파트 방 안에 있다가 나올까 안 나올까? 엄마처럼 톡 튀어나와! 특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참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암 환자로서 내가 방 안에 혼자서 앉아있거나 이러면 시도 때도 없이 악령이 뭐요? 공격합니다. 네가 뭐 뉴스타트로 낳는다고? 너는 안 돼. 너는 생각해봐. 네가 그때 언제 이런 나쁜 일을 한 일이 없어? 너 잊어버렸어? 생각나지? 하나님이 그런 너를 뭐 병을 낫게 해준다고? 그런 나쁜 짓을 한 놈인데 하나님 왜 낫게 해주겠냐?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신뢰심을 악령은 항상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뭐예요? 분리시키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야. 예. 네. 그래서 항상 나의 과거에 뭐예요? 과거의 죄를 들먹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앞으로도 잘못할 거, 여러분의 그 죄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이미 무조건적 사랑으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뭐예요? 해결해 버렸다고!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내일 모레 지을 때도 용서한 겁니까? 물론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네. 그만큼, 왜? 그러려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거, 내일 모레 지을 때 해결 안 해놓으면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1년 후에, 10년 후에, 지을 죄 모두를 해결해 놓으셨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놀라운 그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 뭐예요? 십자가야. 아주 세상 역사.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 연도 따질 때 2018년은 무슨 연도입니까? 주후죠. 주후. 주후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18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은 뭐예요? 주전. 예. Before Christ, After Christ.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사건. 아시겠죠? 그를 사람들이 믿기가 아주 힘들어요. 왜? 죄를 해결해 놨다 그러는데 나를 보면 아직도 뭐예요? 나를 보면 아직도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 사도 바울이 다 해결해 놨다 그래 놓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 아, 내가 이렇게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 속에 죄가 아직도 있구나.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뭐요? 해결해 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모든 죄를 해결해 놨으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너는 이런 죄가 있어라고 그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정죄라고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 이렇게 아직도 이게 죄가 왔다 갔다 해도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해결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참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기도 힘들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죄를 들먹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믿을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왜? 내 속에 내가 또 죄를 짓는데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 같아. 그게 장난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 그렇구나 하고 믿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때 왜 믿길까 이게?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으니까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뻔뻔스럽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뻔뻔스러워질까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아,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이렇게 놓으셨구나. 아,
이래서 성령의 역사가 역사로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돼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아, 이제부터는 정죄가 뭐요? 없대! 대박!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술 먹어도 정죄 안 하겠네? 희한한,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기록한 말을 가르치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상구 박사님. 그러면 이상구 박사님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요. 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성경 공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썼을까? 나 같으면 이거 못 믿어, 지금.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면요. 이런 말이 또 나올 때마다, 그래. 맞아.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렇구나.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이 과연 생명이구나. 과연 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구나. 는 것을 실제로 느끼면서, 그리고 시시때때로 사단이 스트레스를 줍니다. 옛날 죄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너 그때 막 그랬잖아. 그럼 사람들이 주눅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그 5살짜리가, 엄마! 하는 마음으로,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진짜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목마르겠어, 그렇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길바닥에 나와서, 예수야! 이러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쟁이들 다 미쳤다고 그러게,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럴 때요. 그런데 그럴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은 사실상 뭘로 꽉 차 있어요? 악령으로 꽉 차 있습니다. 왜? 증오심, 분노, 이놈의 새끼, 이걸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마음은 뭐요? 악령의 마음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기도라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스트레스, 그 사망의 고통을 받아가지고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려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 새끼 죽일 놈이에요. 말밖에 안 나와. 그렇죠? 근데 그렇게는 기도할 수는 뭐예요? 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 속상하지. 하고 받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이 속에 분노가 꽉 차가지고 악한 마음이 꽉 차가지고 입만 벌리면 뭐예요? 악한 소리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뭐 할 말이 없어. 그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게? 그때가 이제 기도할 때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게요? 그때는 여러분 말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말로 표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면 하나님 바보죠 뭐. 하나님 자격 없지.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싶어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요? 대신 간구하게 해 주겠다. 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안 나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그 메시지만 전하면 돼. 말은 못해도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은 안 나와도 다 기도하는 모양. 그래서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 할 말 없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침대에 그냥 나가 떨어져서 이래 가지고 그냥 들어 누워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아버지 아빠 이거 많이 했어요. 할 말 없어.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겠소, 상구가. 차, 와서 유전자를 쓰다듬어. 응?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안에 탁 켜줘. 그 나는 불안하고, 화나고, 응? 근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한 10분, 15분 후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안해져요. 여러분, 이제 투병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성령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구나. 내 기도의 응답을 하시고 계시는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중에 나의 상처난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세로토닌이 생산돼서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 악령은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는 못 살아. 너는 곧 죽는다고. 지금 네 암은 몸속에서 퍼지고 있다고. 웃기지 마. 뭐 유전자를 누가 와서 켜준다고? 그렇게 자꾸 나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당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찾으면 찾으라 그러면 찾길 것이요 두드리라 뭐요 열릴 것이요 너희들이 안 두드리고 안 찾으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뭐예요? 못 도와준대.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럴까요? 네가 구할 때까지. 그건요, 내가 안 구하면 나는 지금 뭐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요? 악령을. 악령이 나를 휘젓는 대로 나는 그거를 뭐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울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해.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초청하지 않는데 무례하게 들어오시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 승리하시고 치유받는 여러분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